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리 테르미네역 지하에 있는 슈퍼에서 위스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워커 블랙 27.81유로, 술 세금이 이태리는 22%가 붙더라고요. 그러면 약 33.9유로, 당시에 유로 환율이 1390원이었으니까요. 존 워커 블랙이 이태리에서 약 47,100원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보다는 비싸지만 동네 마트랑은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옆에 페이머스 그라우스 16.79유로, 세금 더하면 약 20.5유로, 한국에서는 트레이더스 기준으로 24,000원 정도 하는데요. 이태리 동네 마트에서는 약 28,500원이네요. 제임슨도 우리나라 에서 가성비로 인기가 많은 편이죠. 17.88유로, 세금 더하면 21.81유로, 약 3만 115원, 얼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잭다니엘 26.71유로, 세금 더하면 32.58유로, 약 45,300원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트코가 1리터에 53,000원인 걸 생각하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빔 16.20, 진빔 16.2유로, 세금 더하면 19.76유로, 27,500원 정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글렌그란츠 메이저 리저브, 처음 보는 위스키고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의 싱글몰트 제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는 글렌립의 파운더스 리저브 정도 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16.5유로고요. 세금 22%를 더하면 20.13유로, 약 28,000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충 파운더스 리저브가 5만원 초반대 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옆에 라프로익 46.6유로, 세금 더하면 56.85유로, 약 79,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보다 한 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 그리고 그 옆에는 라가블린 8년 피트 위스키 중에서 엔트리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위스키인데요. 57.6유로, 세금 더하면 70.27유로, 97,600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격이 올라서 95,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얼추 대형마트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이태리 동네 마트에서 위스키 가격 구경하고 갔고요. 글렌 그란츠를 구매한 저의 픽은 대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